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단골 손님들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실제 못 뵙지만 저를 계속 뵈서 그런지 저의 그냥 상황 변화를 다 아시네요. 예, 좀 오늘 얼굴 부은 게 좀 저 잠을 좀 자다 왔습니다. 좀 잠깐 잔다는 게 그냥 막 푹 자버렸더라. 또 왜 그러세요, 피디님? 자꾸 개인기를 자꾸 빨리 들어가, 빨리. 자, 오늘 1부에 송승훈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드디어 매니저님이라고 계신 센터원. 네, 거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뵀네요. 네. 네. 아, 거기서 뵈니까 또 더 반갑더라고요. 네, 네,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언제 우리들이 스마트머니에서 같이 뭐 하나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네. 정말 그런 기회가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스마트머니 워낙 제가 좋아하는 금융 전문가 분들 많이 나와서 네. 저도 구독하면서 여러 가지 보곤 하는데 이렇게 직접 불러주셔서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나오시고 네. 구독자 수가 올라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덕담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증시 한번 볼까요? 오늘 어땠습니까, 코스피는? 네, 오늘 국내 시장, 뭐 중국 시장, 미국 시장 할 것 없이 좀 안 좋아서 좀 힘든 하루였고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좀 로테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주가 빠지고 예. 금융주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뭐 섹터 로테이션이 국내 중국에도 영향을 좀 미쳤고요. 뭐 오늘 뭐 여담이긴 한데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소식들도 있으면서 국내 코스피는 1.1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1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예정된 이제 긴축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FOMC 이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경계감들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연말 배당 수익을 노린 금융투자의 매수 차익 잔고가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출회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의 매도가 있었고 특히 오늘 하락이 컸던 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컸다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속절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사실 어제 뭐 산타랠리 그리고 1월 효과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에 기대를 조금 했는데 오늘 조금 빠져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 그리고 FOMC에 대한 영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중국 LPR 인하 효과 혹은 이제 MLF의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뭐 미국향 자금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 가지고 실제 조맨친이 오늘도 좀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1월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실현 기대감을 보면은 뭐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기관 매도해서 오늘은 숫자가 별로 안 좋지만 앞으로 기대할 소스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뭐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중국 증시부터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중국 대표 정책 수혜주인 네. 클린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섹터의 약세는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간에 성장주 매도세가 오늘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해 종합 지수가 1% 하락한 3,59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심천 종합이 1.74포인트 74% 빠진 2,483포인트, 항셍 지수가 1.64% 빠진 22,97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 이어진 중국 정책 수혜주인 성장주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순환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필수 소비재, 부동산, 가전제품 쪽에서 약세가 계속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이런 섹터로 자금이 좀 유입 중인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제조 기업의 가격 인상을 통한 마진 감소를 좀 상쇄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뭐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구체적으로 클린 에너지 발전소 건설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온지를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클린에너지 발전소 건설 정책이 부재한 상황. 근데 클린에너지 발전소라고 하면 이게 풍력, 태양광 이런 네,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얘기도 오늘 좀 다뤄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주가 강세였어요? 이게 뭡니까? 아, 그렇죠. 뭐 지금 국내 이렇게 중국 내 네. 증권사에서 네. 1월에 유망한 섹터로 부동산 네.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주 강세 전망이라는 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도 좀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순환매 관점에서 네네. 부동산 관련주의 또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이제 당사의 VIP 컨설팅 팀에서 중국 주요 증권사 투자 전략이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면 중신증권에서는 이제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 이후에 네. 부처에서 이제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이제 도입하는 만큼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MLF라든가 LPR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안정화 관점으로 주목할 분야는 우리가 말하는 항상 신인프라 분야 그리고 소비 촉진 분야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해통증권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제 안정 후속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1분기 좀 저평가된 금융, 부동산,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하이엔드 테크놀로지가 유명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산업증권에서도 국유 부동산 회사라던가 증권사들이 밸류가 낮기 때문에 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네. 우리가 뭐 전기차 태양광 풍력이라고 하는 신에너지와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5G라고 하는 차세대 정보통신 그리고 로봇 고속철도라고 하는 하이엔드 제조업 뭐 이런 쪽이 더 좋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 제가 그 뭐 슈카님 시간에 네. 한번 언급드렸긴 했는데 글로벌 아이비 중국 전략에 대해서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UBS에서도 올해 중국은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오버웨이트 하는 그런 섹터를 보면 예. 가장 많은 게 사실 IT이긴 합니다. IT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뭐 JP모건이나 UBS에서는 재생에너지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건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얘기인 네.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그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선택 소비재를 얘기한 쪽도 있고요. 뭐 리테일 네. 그리고 혹은 UBS는 이제 가전 제품 이런 쪽은 좋게 보는 얘기를 했고 네. 언더웨이트 쪽은 아까 이제 중국 증권사에서 올해 1월에 얘기했던 거와 좀 반대로 부동산 아 부동산 네. 그리고 금융 은행 그리고 전통의 원자재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좀 중장기적인 부분과 예, 좀 단기적인 부분들을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뭐 항생이나 이런 쪽 얘기를 하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게 IT 쪽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항생은 사실 또 규제들이 나오면서 오늘 빠졌어요. 네. 근데 이런 뭐 다른 쪽 원자재나 부동산 쪽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IT 쪽 특히 중국의 IT에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돈 넣어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미국의 그 글로벌 IB들이 그래도 IT 분야 물론 여기 네. 뭐 반도체와 같은 제조 IT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네.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저도 화가 나서 알리바바 존버 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유튜브를 한번 파볼까 할 정도였는데 알리바바가 올해 한 60%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도 이런 소식이 들으려오니까 네. 희망의 메시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UBS에서 나온 얘기 잠깐 언급드리면 네. 중국의 인터넷 규제가 네. 사실 이제 원래 우리나라도 인터넷 규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글로벌 대부분하고 좀 비슷한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 성장 압력과 뭐 R&D 투자를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에는 인터넷 섹터에 대한 규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니까 좀 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빅테크 쪽의 규제들이 나왔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네, 천천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단어도 좀 신기했거든요. 중국의 가전. 그렇죠. 좀처럼 저희가 빅테크니 뭐 인터넷 관련주만 생각했는데 요즘 중국의 가전은 어떤 뷰로 바라봐야 되나요? 혹시
지난주에 한번 이제 예. 가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신규 가전 수요가 조금 강세로 맞아요. 간다라는 뭐 얘기를 로봇 청소기 맞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오늘 그 에코박스 로보틱스라고 하는 티커 603486이 한 2.85% 상승을 했고요. 네. 프리미엄 주방 가전 하는 로반 전기도 1.19% 상승을 했는데요. 네. 원래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전 수요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에. 네. 그리고 이제 성장주가 하락하면서 가전 제품 관련주로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가전 제품의 가격 인상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메이디 그룹이 1.2% 오늘 장중에 거의 6%까지 올랐다가 한 4.46% 떨어졌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주로 하는 이제 경력 전기가 3.91% 그리고 하이센스 그룹 TV 하는 하이센스 그룹이 7.54% 네,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디 그룹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뉴스가 또 나왔어요. 전기차 제조 관련 사업에 진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상승을 했는데 뭐 샤오미 바이두처럼 완성차를 제조하는 것보다는 네. 뭐 파워트레인이나 뭐 전기차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 메이디 그룹은 뭐 부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봤던 외신 중에서는 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어머니가 사줬던 전자제품이 소니 워크맨이었거든요. 그렇죠. 워크맨이었죠. 야, 그거 근데, 하나 갖고 싶었죠. 예, 네. 아, 그 세대신가요? 어, 네. 예, 그러시군요. 근데 그 소니에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그 뉴스는 네,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미국, 중국의 가전회사 그리고 일본의 가전회사 이제 진짜 전기차 시장이 더더욱 뭐 혼탁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네. 중국에서도 벌써 전장이든 뭐 이런 분야에 이렇게 뛰어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에 준하는 거죠? 그렇죠. 가전 네. 대표적인 가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작년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양돈 기업 설명드리면서 네. 모건식품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예. KB 추천주이기도 한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눌려있던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하는 순환매 국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빅테크 쪽 좀 말씀을 예. 드리면 사실 이제 빅테크가 순환매 구간에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규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규제가 사실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규제 속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국가시장 규제 관리국이 텐센트 비리비리 알리바바에 50만 위안의 벌금 과태료를 좀 부과했습니다. 뭐 M&A 과정에서 신고 위반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제도 사실 이제 사이버 안전심사 방안이라고 하면서 해외 상장 전에 보안 심사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규제들이 조금 나오면서 뭐 기술주 하락과 그를 같이 하면서 좀 주가는 빠졌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진 게 텐센트가 -4.3% 정도. 네. 오늘 텐센트가 또한 4%대 하락을 예. 했고요. 야, 이 진짜 어디까지 계속 추락을 하라는 건지.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딩동 지분 뭐 변화돼서 뭐 변화가 있나요? 뭐 또 써놓으신 게 있던데. 아, 그 딩동 관련해서도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지분을 축소를 했어요. 텐센트 예. 텐센트 이제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서 징동 지분을 17에서 2%로 이제 축소를 했는데 오늘도 나온 뉴스는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네. 싱가포르 C라는 회사의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징동은 사실은 이제 지분 회수한 건 아니죠. 예, 텐센트 주주한테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매각이다 보니까 투자 회수를 의미하는 거고 사실 이게 뭐 콰이쇼랑 메이투안 이런 회사의 지분도 지금 텐센트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들을 지분 줄이는 방식을 예. 실제 매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투심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에 변화되는 요모조모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미국 증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을 빌미로 해서 차익 네.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을 했고요. 금융, 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이 강세로 갔고 뭐 전기차,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부진하면서 나스닥이 특히 약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3% 하락한 15,622포인트. 다우는 반대로 좀 강했죠. 0.59% 상승한 36,799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소폭 하락한 0.06% 하락을 했고요. 4,7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금융주와 에너지주의 상승이 사실 눈에 좀 띄는 네, 모습이고요.
뭐 국채 금리가 어제도 상승을 하고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상승했던 부분들이 기술주 중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이 한때 2%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사실 어제 13% 올랐었었어요. 네, 어제 네, 그래서 저도 간만에 딱 펴놓고 봤더니 네. 우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테슬라가 13%, 뭐 애플이 2%대 상승을 하면서 뭐 매출 아니 그 시총이 3조를 뭐 넘어가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테슬라가 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이 뭐 140배 넘어갔다 얘기 나오면서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이 조금 가팔라지면서 시장이 좀 걱정으로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체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발표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까지 이제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 생산량을 네. 한 두 배 정도 이제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11.67% 올랐어요. 네. 어제도 한 4.8%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출시 관련돼서 이제 올랐고요. GM 같은 경우도 전기 픽업 트럭 공개에 대한 기대로 7.4% 올랐는데요. 네. 어제도 4%대 예, 상승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전기차는 좀 약 했고 예,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관련돼서는 좀 강했다. 그리고 뭐 샤오펑이라든가 네. 뭐 니오 이런 쪽도 중국에서 오늘 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담입니다만 우리 송 매니저님에게 드림카 뭐 아까 바로 전에 백브리핑에서도 드림카 얘기를 잠깐 네. 하시던데 우리 매니저님께는 드림카가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요? 네. 뭐 지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차를 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뭐 지금 이제 타고 싶은 차는 뭐 레인지로버 이런 거 타고 싶죠. 아, 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도 똑같아요. 저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험머라고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게 그렇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되게 네. 크고. 네. 근데 그게 단종됐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험머가 전기차로 다시 네, 나온다고 하죠. 네. 그걸 바이든이 또 타서 시연을 해봤던 네. 걸 봤거든요. 그 뒤로 포드 GM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전통적인 미국 차를 탑승해서 분위기 몰고 그러면 그 지지부진했던 전통 자동차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모처럼 봤더니 와 포드 11%, GM 7%, 네, 최근에 분위기 좋네요. 네, 반등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니터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요. 네, 뭐 오늘 엔비디아가 한 2.76% 네. 네. 네, 빠졌고요. 뭐 ASML도 2.29% 빠졌는데요. 그 베를리 공장 화재 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품 생산이 좀 중단될 경우에는 반도체 부족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뭐 피해 규모가 사실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며칠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EUV 노광 장비라고 하는 그 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을 생산하는 네. 베를리 공장이 이제 화재가 났다라는 거고 거기에 뭐 웨이퍼 테이블 뭐 클램프 미러블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사실 이제 차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공지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부품 공급 차질이 발생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이지만 사실 이제 공장이 복구하는데 뭐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은 뭐 반도체 생산 업체들한테는 이제 부품 공급 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약세로 예, 가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뭐 IDM이라고 하는 네. 회사를 비롯한 파운드리가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 공급이 좀 위축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이 화재로 인해서 공급이 또 위축이 되면은 이제 리드 타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기존 장비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신규 장비 공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체크해봐야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시안이 그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공급 차질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더해져서 뭐 반도체 공급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많이 이제 약세로 왔잖아요. 예. 근데 공급 차질 입으면
입으면 이제 자연스러운 공급 조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참 다사다난해요. 뭐 미래에 가장 유망한 분야인데 맨날 화재, 물 부족하고 뭐 참 네. 정말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자, 또 다른 분야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소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도 이제 애플이 뭐 네. 많이 오르면서 네. 네, 뭐 장중 이제 시총 기준으로 이제 3조 달러 돌파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제 상승에 의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1.2%대 하락을 했고요. 사실 어제 상승을 했던 이유는 이게 연말 쇼핑 시즌 동안에 네. 에어팟이 한 2,700만 대 판매하면서 뭐 웨어러블 부분의 매출 성장이 올해도 좀 뚜렷할 것이라는 점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뭐 더 나아가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VR 기기 출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앞으로 올해 애플이 네. 웨어러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 LG 이노텍, 예. 가이 이런 업체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예, 예. 추가적으로 뭐 에어팟 하는 이제 입신정밀이라든가 예. 뭐 대만의 폭스콘 이런 회사들의 주가 흐름도 4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 추세를 보면은 성장의 대중화가 일어나 이런 대형주들이 네. 추가적인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파악이 되는 거죠. 애플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드웨어 기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면서 아마존에 MS를 좀 가져가는 네, 모습들이고 오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예. 하락을 했는데 이 패턴이 사실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종목들의 수익성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진이 나오는 기업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매도 출회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종목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또 해야 될 게 많지만 다 됐네요. 그럼 오늘은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하나 마무리를 하면요. 네. 우리 저기 글로벌 라이브 애청자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알리바바 때문에 물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존버를 하느냐 빼고 옮겨 타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가만히 오늘 저기 모처럼 그냥 잠깐 자다가 나오면서 집에 있는 타블렛 PC가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타블렛 PC는 솔직히 그렇게 자주는 쓰지 않은데 네. 사놨거든요. 집에 네. 혹시 있으세요? 뭐 패드나 탭 네. 뭐 이런 거 있죠? 아이패드도 있고 네. 뭐 갤럭시 탭도 있죠. 맞아요. 네네.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로벌 아이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네. 뭔가 이렇게 내놓으면 꼭 그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메타, 애플 다 VR 기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지금 당장 그거 어디다 쓰지 하는 생각은 들지만 또 예전의 소비 트렌드를 보면 살 것 같은데 네. 우리 위원님 생각, 저 매니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플도 네. 마찬가지고 VR 뭐, 기기, 네, VR 네.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AR 글래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거 핸드폰에 준하는 네. 그런 혁신이 될 거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우리 이제 갤럭시 탭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기기들이 나오면 저도 또 구매를 할 것 같고 네, 그런 비슷한 심리가 또 같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그 기기의 성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와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네, 기대되는. 그런 부분임은 네,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주목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송승훈 매니저님 하여튼 그날 제가 거기 갔다고 또 거의 이 저 스튜디오까지 내려와서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레모나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